아직 갈 길이 멀다.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 100개 넘게 있다. 라덕현 씨의 말대로라면 그는 주가 조작 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정도로 치밀하고 완벽해 보였던 라덕현 측의 작전은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 4월 24일 시작된 주가 폭락 때문인데요. 천국의 계단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주가는 왜 갑자기 폭락한 걸까요? 평범한 주부 김 씨. 주식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지인이 권유한 투자에 믿고 맡긴 돈이 1억 원입니다. 너무 자금이죠. 남편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급할 때 병원비 가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4월 24일 장이 열리고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 다우데이터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한가 사태에 천국의 계단 8종목이 무너졌습니다. 오후쯤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날이었나 마이너스 6천 얼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인한테 제가 아니 어떻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로 갔냐 그랬는데 연락이 두절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날이 되니까 마이너스 1억 2천이 된 거예요. 저는 피가 마르잖아요. 하루에 6천만 원씩 빠지더니 이틀 만에 원금 1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증권사에 갚아야 할 1억 7천만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라덕현 측 직원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하락 나흘째, 김 씨는 집 밖 소화전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라 씨 측이 가져갔던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전화기하고 비밀번호를 거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해서 붙여서 밤에 두고 갔나 봐요. 그래서 그날 그걸 가지고 NH에 가가지고 제가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제 다 바꿨죠. 증권회사를 찾아간 김 씨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신용 대출에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근데 그 책임은 이제 저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1억 7,600을 갚아야 됐더라고요, 저희가. 원금 1억은? 빼고도. 저로서는 진짜 너무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히고 막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돈을 더 대출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얘기한 전혀 못 들었어요. 그거는 그거를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으면 저희가 안 했겠죠. 무서워서. 빚까지 내 투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투자자들은 라덕현 씨 측을 고소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이용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 투자자들을 기만한 게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쓴다는 그런 말도 없었고 쓰는 순간에도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빚이 생긴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판례상 이렇게 용도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을 때 이게 그 자체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가 성립이 되거든요. 투자자 가운데 유독 큰 손실이 나온 건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였습니다. CFD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으로 이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증권사가 투자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데요. 40만 원으로 100만 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계속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주식을 살 수 없단 말이죠. 결국엔 레버리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용도 들어오게 된 거고 CFD가 들어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어떻게 하면 주식을 많이 사게 해줄까? 그런 어떤 고민에서 사실 이런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결국 어쨌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본질은 그거죠. 문제는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 측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에 들어갑니다. 남은 주식이 빨리 팔려야 증권사에 갚아야 할 투자자의 빚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증권사에 갚아야 할 돈이 개개인별로 엄청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몇십억씩 생긴 이유가. 반대 매매를 빨리 했으면 그게 줄었겠죠.
근데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매도 잔량만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즉 손실이 더 커진 겁니다. 중견기업의 대표였던 유정희 씨의 투자금은 90억 원. 제가 CFD 그거를 그 다음날 알았어요.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뭐 CFD 뭐 무슨 얼마 입금하라, 얼마 입금하라, 얼마 입금하라 얘기해서 지한테 전화했더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아니 누가 수익을 극대화해달라고 했느냐. 갚아야 할 빚만 78억 원. 원금을 포함하면 손실액은 168억 원입니다. 라더 견측이 CFD 계좌를 이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2억 5천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으면 한 명 유치하는 것들보다 사실상에서는 2.5배 투자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물량이 많을 경우 주가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FD를 1단계는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CFD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 허점도 있었습니다. 후한 측에서 주로 사용한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여는 절차가 쉬운 데들입니다. 비대면 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미흡했던 증권사들이 사실은 하나의 범죄의 계기를 준 부분도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 투자가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죠. 뭐 핸드폰을 넘겨준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근데 너무 욕심이 과했고 한심하죠 제 자신이. 네. 8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 누가 왜 폭락을 주도했는지 그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라더견 일당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감한 정보가 일부 투자자에게 새어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라더견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 3일 동안 30%씩 주가가 빠질 거다. 제가 알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라더견 씨도 투자 종목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4월 9일 날,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기 2주 전에 가지고 있던 메모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라더견 대표가 갖고 있던 메모지였는데 라 씨가 갖고 있었다는 메모입니다. 이미 자신에 대한 보도가 준비 중이며 당시 금융당국과 검찰이 비밀리에 조사 중인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폭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 이익을 본 이들이 있습니다. 라 씨가 주가를 끌어올린 대성홀딩스의 최대 주주 김영훈 회장. 네 차례에 걸쳐 서울가스 주식 47만 주를 팔아 1,6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은 4월 17일 서울가스 10만 주를 팔아 456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은 폭락 나흘 전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 중 3%를 매도해 약 605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은 단지 우연일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그 특히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 13년 만에 대주주가 판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가가 그때만 오른 게 아니었잖아요. 2년, 3년 지금 꾸준히 올랐잖아요. 그동안 왜 안 팔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이제 갑자기 팔게 됐냐 이거죠. 아마 루머가 좀 퍼진 게 아닌가. 이거 조사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거기 회장들도 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알려주는 순간 하한가 가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좀 또 생각했던 게 아닌가. 김익래 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PD수첩은 김익래 회장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익래 회장님 직접 개인적으로 진행하신 거라죠. 다우데이터 회사 자체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매주주 분께서 개인의 의지로 실행을 하신 부분이라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대성홀딩스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판 것뿐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서울가스 역시 모든 주식 매매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가 제일 관건이 됩니다. 그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오르기 직전에 샀거나 떨어지기 직전에 팔았거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당국에서도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건 수사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주가 조작의 설계자 라덕연 씨.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다른 차명 계좌에 뭐 돈을 번 것도 없고 제 그 뭐야 우리 엄마도 신용불량자예요. 우리 엄마도. 이거 뭐 보고 싶겠습니까? 저도 지금 마이너스 뭐 150억, 200억 달리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그냥 파산해야 돼요. 단지 투자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될 순 없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작으로 주가가 만들어진 사실도 언제라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모른 채 마지막 폭탄을 맞은 약 7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조금 피해는 봤죠. 절반 정도는 같이 아마 급락을 한 것 같아요. 뭐 일반인들은 어디에다가 그거를 뭐 항변할 수도 없고 그거를 다시 뭐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평한 게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긴축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주가 조작 사태 때문에 돈이 회수돼 버린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도 얼어붙어 버렸죠. 뭐 저런 일들이 발생했어.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도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매수 심리를 꺾어버리면서 오히려 매도를 일으키는 좀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굉장히 좀 증시에는 안 좋게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라덕연 씨와 측근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폭락 전 주식을 팔아 엄청난 이득을 얻은 대주주 그리고 증권사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건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작전 세력만 이익을 얻은 사건들에 국내 증권시장은 답이 없다는 원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 예방 시스템 마련 등 금융당국의 획기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PD수첩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곤란한 처지에 임대인, 임차인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약물을 권유받거나 실제로 약물을 접하신 분 또는 해당 커뮤니티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